조심해. 사장님 결혼 추천하시나요? 결혼 추천하시나요? 나? 응. 사모님 보고 계시지도 모르니까 조심. 뭐? 반반. 어, 내 조카 예병이 조심하다. 후라이드 반. 후라이드 반, 양념 반. 어, 장단점 있어. 추천하는 나는 그냥 아니 그 반반이라고. 장단점 있어. 반반. 뭐든지 장단점 있어. 있어요. 맞아. 저도 그래요. 지금 무슨 결혼을 합니까 나 같은 경우? 왜? 애 놓으면 그 애를 별 힘이 없을 것 같은데. 아 있어. 네. 어 있을까요? 아니야. 의외로 의외로 40대 후반에 결혼 그 초혼한 사람들 되게 많아. 맞아. 그러니까 남자들도 꽤 있어. 그래서 내 아는 선배도 그래서 힘이 없을 것 같은데. 어, 아니야. 그랬으면 이제 더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더라고. 그럼 아무튼 괜찮아요. 할 수 있으면 하세요. 네? 할 수 있으면 하라고. 못하니까 안 하는 거야. 아니야. 눈높이를 조금만 낮춰봐.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이렇게 촬영할 때 말씀하실 때 결혼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꺼지잖아요. 그러면 하지 마라 말 계속. 아니 다 진짜니까 이거는 팩트인데 이렇게 하는 얘기하는데 꺼지면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요. 맞잖아요. 왜? 나는 결혼한 거 좋은데. 그렇게 좋아 보이나 안되는데. 아유 나 좋아 보이나 안되는데. 아 나는 진짜 말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우리 둘째 딸 친구들이 많아. 아 어, 그래요? 우리 둘째 딸 지금 제주도 있는데. 사모님 지금... 출발하셨대요. 지금 오고 계신데요. 시속 200km로. 아니야. 와. 아니 우리 애들 엄마하고 우리 저 둘째 딸은 지금 제주도 있어. 제주 비행기 타고 오신대요 지금. 지금 비행기 안 다녀. 비행기 끊어졌어. 아 친구들하고 있을 때 이야기보다 내가 술을 취해가지고 잘 뭐 말을 잘못했는 거야. 네. 뭐를 왜? 아 친구들 이야기했다는 것 같다. 괜히 쌤한테 이야기해라. 어, 그러니까. 아, 친구들 어, 맨날 결혼 참여하셨는데. 쌤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고. 아, 아, 왜 그래? 맨날 와이프 잘하고. 왜 추워 담고 그래? 결혼 좋아요. 하나도 영혼이 없잖아. 결혼 좋아요. 하나도. 아니 결혼은 잘 모르겠는데 애는 좋아. 결혼은 잘 모르겠어. 애는. 그러니까 좋아. 애는 좋다고. 나 저번에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도 이야기 하라고 했거든요. 이제 제자인데 지금 6급이에요.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이런 걸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, 쌤이. 이혼했어요. 그래서 나한테 심각하게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이혼했다고 뭐 쌤 죄송합니다 이야기도. 근데 내가 그랬죠. 부럽다 이 녀석아. 너는 이혼을 해봤잖아. 나는 한 번도 이혼을 못 해봤어. 나는 한 번도 못 해봤어.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. 아 요즘엔 뭐 대한민국에서 그런 게 뭐. 결혼하건 안 하건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자기 삶을 재밌게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? 맞아. 결혼해도 재밌게 살 수 있고 재미 안 해도 뭐 재밌게 아, 결혼하면 재밌게 사는 게 좀 힘들지. 이혼이 부럽다는 게 아니고 나는 못 해봤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.